축하 영상 찍었죠. 아직 빨리 오셔야 된다. 밥 다 오셨어요. 그렇죠. 저 기다릴까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래. 그럼 먼저 시작을 할까요, 그럼? 예, 그러면 제가 사회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측 참석자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점식 법사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도 또 다른 당정협의가 조금 지체되어서 늦게 오신다고 하니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당정협의가 굉장히 또 빈번하게 또 심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정 간의 긴밀한 협동체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는 노력들이 가열층 배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나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바쁘신 여러 장관님들을 함께 모시고서 마약류 관련해서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하게 된 것은 다른 어느 이슈보다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충분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책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 마약류 근절과 또 마약류로 인한 피해의 확산 그리고 치유, 재활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 당에서도 정보도 공유하고 의지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오늘 당정협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님, 또 조기용 복지부 장관님,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윤익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정부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났던 마약 사건 정말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여전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벌써 우리 사회가 마약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보안 메신저 또는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웹 브라우저 일명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 아무리 공급자를 처벌하고 공급 경로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수요 시장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근절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수십조 원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 약물 중독 사망자는 되레 급증하는 추세로 갑니다. 그런 만큼 우리 나라도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을 그리고 최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나중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계층의 불법 행위 정도로만 우리가 그동안 인식해왔던 마약이 이제는 우리 일상을 파괴할 정도까지 스며들어 와 있습니다. 누구나 선후배든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음료수라고 마시면서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가격과 보관 장소를 정하는데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마약 구입이 쉬워졌다 그러고 마약 운반하는 드로퍼 모집 한 대 월 천만 원, 이천만 원씩 고수익의 달콤함을 통해서 범죄 가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약의 밀수와 국내 유통을 단속하고 수사하고 하는 것 당연히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처벌과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대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가 급증했다고 하는 만큼 청소년기의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 대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간 시간, 교육 시간, 학교 내의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좀 더 확대하고 보이스 피싱 등 날로 발전하는 신종 마약 범죄의 수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질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마약에 접한 그 때문에 삶 전체가 수렁에 빠질 위기에 놓인 분들을 회복시킨 데도 국가의 노력이 가일층 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에 있는 마약 중독 재활센터의 권역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빨리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성과를 돌아보고 그동안 또 정부가 앞으로 할 계획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심도 깊게 마약의 확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지가 모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족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대표님 말씀 중에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책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최근 강남 학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 음료 범죄는 대낮에 더욱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0월 대통령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이래로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은 마약 범죄는 여전히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 마약을 주문하고 암호화폐로 대금을 결제하며 비대면 배송으로 받는 등 마약 유통 방식은 날로 진화하는데 마약 대응 역량이 그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마약 상태 체험하기 콘텐츠가 인터넷에 버젓이 올라오고 황홀감에 빠진다 와 해보고 싶다 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시키고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미국 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기관 신설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익은 경찰청장이 모두 참석하신 만큼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마약 사범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왔고요. 작년에 역대 최다의 18,395명, 그리고 지금 우리 추세로는 올해는 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마약 합법화 국가가 늘고 있고요. 전통 마약인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외에 펜타닐 등까지 대규모 생산 유통 체제로 원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이제는 필로폰 1회 투약 비용이 피자 한 판 값인 3만 원 정도에 불과해졌습니다. 가격은 싸졌지만 마약의 환각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는 대마는 1970년대 머리에 꽃을 꽂고 샌프란시스코 거닐 때 그 대마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해졌고 굉장히 개량된 다른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로인의 100배 효과로서 치사량이 2mg에 불과해요. 최근 미국인 사망 원인, 전체 사망 원인의 1위인 펜타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들어와 있죠. 패치 한 매당 가격은 한 만 원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같이 이미 마약 청정국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진 나라에서는 그 확산세를 늦추고 오염 농도를 관리하는 수준의 대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에 이르기 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현 단계에서 적시에 강도 높게 대응하는 것이 저희 수사기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어떤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기 경찰청장 계시지만 대한민국이 역사에서 이 수사기관의 역사 중에 가장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검경이 총기와 마약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제대로 막아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정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로 마약을 잘 막아낸 나라가 없었습니다.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어떤 이 계획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재편 과정에서 약간 공백이 생겼습니다만 저 작년부터 저희 검경이 거의 똘똘 뭉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은 보도가 나는 건 그만큼 저희가 잘 잡아내고 있다 작년부터라는 것을 일정 부분 반증해 주는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안심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이 성과를 내고 있고 저희가 성과를 낼 거라는 약속을 드린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가 심각한 단계고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것이 재료값이 아니거든요. 양귀비는 심으면 그냥 납니다. 마약 가격은 잡혀서 인생 망칠 수 있다는 위험 가격입니다. 그 위험 가격이 높고 그 위험 가격이 높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잡히지도 않는 데다 잡혀봤자 경악의 처벌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최근의 가격 현상은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와 우리 정부 지금 그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마약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마약 합법화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있지만 위험 가격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잡지 않아왔다는 점도 반증하는 겁니다. 저희 검경이 지금부터 제대로 잡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낮고
그리고 그 위험이 낮으면 새로 호기심에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유입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한번 걸리면 정말 인생을 망친다라는 것을 저희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되면 그런 부분의 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검경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많이 잡겠다.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은 통해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이 지금 잘못된 부분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작년 9월에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마약 수사가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단기간 만에 검찰 인지가 50% 늘었고 구속은 83%가 늘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런 방향은 성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찰도 지금 최근 굉장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그리고 서로 간에 정보 공유하면서 진행할 것이고 과거의 검경이 그래왔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 10일에 검경을 중심으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고요. 한 원팀으로서 전국 마약범죄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본을 중심으로 마약류의 유입 감시 단계와 유통 단속 단계, 사법 처리 단계에서 서로 신속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마약 문제를 조금 더 중하게 보고 확실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대검의 마약 조직 범죄부를 조속히 복원 설치했습니다. 과거에 반부패, 지금 현재는 반부패 반부패 강력부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은 같이 붙어 있을 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해서 저희가 집중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여자 모두 그러니까 이게 경하든 아주 단순하게 관여하든 이런 관계없이 청소년 상대로 마약을 꺼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개정돼서 시행 중인 미성년자 대상의 마약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마약류관리법의 58조에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적극 의율해서 국민들의 공분과 걱정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규용 복지부 장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김기현 대표님,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마약에 무관심한 사이 마약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하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단속 강화와 함께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이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며 치료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약 중독은 치료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치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마약 중독 치료가 어렵고 환자 안전관리에 일손이 많이 드는 데 비해 치료 비용 지급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마약 중독 치료의 중요성과 치료보호제도 활성화에 관련하여 주신 조언과 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인프라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중독자가 충분하고 전문적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마약 중독자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통원 치료보다 입원 치료의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치료 보호 기간이 내실화를 위해 사업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성과가 좋은 병원에는 별도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진도 확충하겠습니다. 국립정신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에게 민간병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마약 중독 치료에는 별도의 치료 보호 수가를 신설하여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보호가 사회 적응, 사회 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료기관과 재활시설 간의 연계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 마지막 순서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박문규입니다. 김기현 대표님과 박대출 정책의장님 그리고 장관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법무부와 검경뿐만 아니라 관세청, 식약처, 복지부 등 범정부적으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서 강력한 단속과 재활조치 등을 추진해 왔는데요.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마약범죄 양상의 전개를 감안할 때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그 마약의 그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국내 유입이나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 재활 등 마약 관리의 모든 흐름을 종합적으로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고 대국민 홍보, 청소년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인력 예산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에서 마약 대책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